당신 같으면 주겠어? 애써 잡아도 가뒀는데. 그게 사실이야? 정말 우리 아버지란 사람. 여보, 잘 이용하면 이게 우리한텐 두 번 오지 않을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. 무슨 기회? 이경수, 아주버님. 둘 다 가능성 없어지면 당신한테 불리할 건 없어. 뭐? 아버님, 이제 와서 어디 가서 생판 모르는 남을 데려다가 키우겠어? 더군다나 당신은 회사 일도 새삼스럽게 가르치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. 내가 아버지한테 했던 소리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, 지금? 아주버님이 해댄 소리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야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아버님은 알고 계시거든. 당신이 얼마나 융통성 있는 사람인지. 지난 세월 몸소 겪어서 아실 거 아니야. 융통성? 그게 융통성이야? 당신이 자세만 분명히 해주면 아버님께는 가장 적합한 카드야. 장남이 이래 뜻이 없어서 차남한테 넘긴다고 하면 남들 보기도 좋잖아. 권학영. 그냥 아주버님 귀국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속이 되드리면 돼. 유진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. 당신의 그 머릿속도 영원히 문제야. 영원히. 내가 아는 당신은 아마 이 순간 이후부터 갈등할걸? 뭐야? 돌아가신 어머님이 당신이랑 아주버님 둘 다 나란히 까이고 생판 모르는 남한테 회사 넘어가길 바라시겠어? 지금 들어오세요, 아버님. 식사 바로 준비하겠습니다.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켜주세요. 정 사장님, 재밌으셨어요? 아예 덕분에 이 나이에 이런 데를 다 와보고 아, 극장도 참 좋아졌네요.